네, 오늘의 뮤지션은 다재다능한 싱어송라이터 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보시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DJ,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고 웨이백홈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쇼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저녁 후 첫 방송이신데. 아, 그렇죠.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일단은 네. 이 문화콘서트 난장이 네. 제가 저 입대를 하기 전에도 꾸준히 네네. 저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컸었는데 또 의미 있게 또 저녁 후에도 첫 방송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5월 싱글 앨범 샵 005 B7을 발표하셨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두 곡으로 되어 있고요. 블루와 다친 엔딩이라는 곡 두 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곡 간의 콘트라스트가 좀 짙어요. 짧은 곡과 긴 곡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친 엔딩 같은 경우에는 웨이백 홈의 향수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블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컴팩트하고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만든 약간 힙합과 팝 그런 넘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앨범 제목이 색상 코드라고 네, 하는데 많은 파란색 중에 이 코드가 좀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 블루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그 키 컬러가 블루로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 머천다이즈 패키지에 이번에 발매된 그 머천다이즈 패키지에 들어간 블루도 비슷한 색상이라서 네네네. 아예 이 색상 컬러를 앨범의 제목으로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블루라고도 할 수도 있었지만 조금 더 뭔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번 검색해보게끔. 네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쇼니 씨의 음원 스트리밍 횟수가 34억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일단 실감이 안 나죠. 제가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해외를 나가서 공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군대 문제도 있었고 출국을 해서 투어를 할 수가 없었다 보니까 하지 못했던 투어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요. 자다가 막 갑자기 막 이불 차고 싶어질 때도 있고 막 그럴 때 그건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미주 투어가 한번 들어왔었었는데 미국 그 몇 개 이상 도시를 돌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작업도 하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 조금 더 나아지면은 언젠가는 공연도 다니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일단은 그런 숫자로만 봤을 때는 실감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쇼네의 노래 중 본인이 생각할 때 띵곡을 추천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야행성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수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날 밝은 밤 이 공기에 취해 내일은 아침에 같을까 오늘도 난 하루의 시작에 달을 보겠지 Oh sleep tight until the night. 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CD 튼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음색이 아예 똑같으시네요. 네, 점심으로 CD를 먹고 왔거든요. 아하. 자, 이건 탈락입니다.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싱어송라이터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뭐가 있을까요? 좀 소개 좀 부탁드려볼까요? 제가 원래는 오랜 기간 동안 DJ로 활동을 계속 해왔었고요. 네. 그리고 밴드로도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네. 예전에는 칵스라는 밴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많이 해주셨었고 DJ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거의 뭐 서울 전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고 페스티벌 통해서도 많은 인사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작곡가로서도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프로듀서로서도 많이 활동을 했었고 여러 아티스트 분들이랑 많이 콜라보레이션이라기보다도 거의 외주죠, 외주.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또 팬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군대 전역 후에 시간이 꽤 지났는데 조금 늦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샵 005B7 두 곡으로 일단은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곡들 들고 나와서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의 활동들 많이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머천다이즈 패키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튜브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컨텐츠 공유도 맨날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주목과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슌 씨의 무대 함께 보시죠.